접속이 좀 지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옆에 계세요? 네네. 네네, 옆에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네. 네네. 지난주 서울대가 있었고요.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는데, 고려대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려대 거를 연습을 해놓으면은 다른 대학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예, 원서 접수, 서류 하나하나, 입력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은 본인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때는 이제 자소서 없이 서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대신에 어머님들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학생 혼자 접수하기 힘들어요, 이거. 예, 공유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로 들어갑니다. 대학교는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인재 발굴처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원서 접수 안내가 바로 뜨죠. 2023학년도 특별전형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입니다. 즉 9월 학기 입학이죠. 원서 접수 안내입니다. 네, 9월 학기로 접수를 해야지 내년 3월 학기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월 학기로 지원해가지고 한 대학에 하면은 그 대학 안 하더라도 9월 학기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월 학기나 9월 학기는 같은 해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9월 학기로 지원해가지고서 입시 결과가 6월 달쯤에 다 나올 겁니다. 그 결과 기준으로 해서 만족하는 대학이 그 대학을 등록을 하면 돼. 좀 안타깝다. 그간 좀 한국어 토픽 인증시험이라든지 또는 토플 영어시험이라든지 그 성적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데 장학금 기회도 좀 놓쳤고 또 원하는 대학보다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그러면은 6월 지나서 7월 초에 바로 내년 3월 학기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고려대 정교육과정 해외 원서 접수 바로 가게 있고요. 원서 접수를 확인하고 수험표 출력하고 모집 요강 서류 제출 방법 안내. 뭐 원서 접수 기간은 지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10시부터 월화수 목요일까지입니다. 오늘 완성될 수도 있고요. 완성이 안 되면 원서 접수는 내일 정도까지는 해서 끝내야 됩니다. 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하니까요. 현지 시간이랑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마감은 목요일 5시예요. 5시 결제가 돼야 됩니다. 접수 완료된 이후 모집 단위를 변경하거나 지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모집 단위,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 이것은 변경하거나 또 취소할 수는 없어요. 접속사 폭주로 인해서 목요일 접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크롬, 엣지 브라우저 원서 접수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보다는 크롬을 쓰는 게 좋아요. 일단은 본인 컴퓨터에 크롬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아이패드나 iOS를 쓰는 쪽 있죠? 학생 컴퓨터는 지금 애플 컴퓨터죠? 네네. 윈도우 쓰고 있나요? 윈도우 쓰고 있어요? 좋아요. 쓰고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계열이면은 원서 접수가 중간에 안 돼요. 이제 그 경우는 여기서 직접 제가 해드릴 겁니다. 가능하면은 노트북 중에서 윈도우가 설치되어져 있는 그 중에서 또 크롬 브라우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교협에서 복수 지원 관련 사항 요 부분입니다. 이번에 3월 학기에 합격을 해서 이미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교를 드랍하고 안 가겠다. 9월 학기에 다시 지원하겠다는데 그런 학생 지원 안 됩니다. 3월 학기 기준으로는 합격 대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9월 학기서부터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정교육과정 해외수 특별전형 고려대의 특정 학과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결제는 목요일까지 하는데 입력 기간이 있어요.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지금까지가 쭉 준비했던 상장이라든지 또 자신의 어학 성적이라든지 분들 거. 그다음에 종합 기록표 자기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요 중요한 거 자격에서 국외 학교 즉 같은 경우는 이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다녔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다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 날짜까지 챙겨야 돼서 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원서 접수를 먼저 해놓고 하루 정도 더 줍니다. 이쪽 때까지 계속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 안 하고 3월 17일 금요일 5시가 됐다. 그러면은 마감 시간이 된 거고 그때 모든 원서 접수가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서류 제출 부분 있죠. 3월 3일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등교편으로도 이제 제출을 받는 경우 부분 거가 있는데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해요. 등기 제출은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중에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아 본교로 직접 우편 송부해야 되는 경우. 이거 어떤 경우냐면은 해당 학교에서 재학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발부를 해주지 않는 해외 학교들이 있어요. 아니 내 성적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어디다 쓰려고요? 아 대학 입시에 쓰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으로 직접 보내줄게요. 이제 그런 경우에만 우편 접수예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굉장히 편해졌어요. 사실 예전에는 다 우편 접수였어요. 코로나 시즌을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제출로 바뀌어졌죠. PDF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편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온라인 제출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류 꼭 한국으로 우편으로 붙이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다 접수를 해줄 겁니다. PDF로. 자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의대인 경우에 경쟁률이라기보다도 지원자 수 몇 명 지원했는지 그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지원했는지 바로 가게 하면은 요게 뜹니다. 지금 현재 접수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거의 지원자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수정 신청 원서 접수에서 입력되는 것을 개인정보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수정만 가능하며 전형 및 모집 단위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 이름 입력할 때 여권 이름이랑 수험번호의 옆에 있는 본인 이름이랑 잘못 입력해서 스펠링 철자가 틀렸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정 신청 바로 가기를 통해 수정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바로 가기 원서 접수 확인 모집 요강 서류 제출 방법 안내 뭐 쭉 있는데 원서 접수 확인했는지 여기 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모집 요강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서류 제출 방법 안내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2023년도 정교육과정 제출 서류 양식 그다음에 체험판 뭐 다운로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류 제출 방법 체험판 부분 거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도비 애크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쓰면은 좋은 게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도 좋고 그런데 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아도비 애크로빗 프로라는 프로그램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애크로빗 것으로 이미 저는 구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이 모든 부분이 만들어
가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과는 뭐 서류 제출 방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판, 양식 이 부분이죠. 제출 서류 양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출 서류 업로드 안내, 디자인 학부는 아니니까 요게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출 서류를 어떻게 업로드하고 활동 증빙 서류 어떻게 제출하는지 확인해 가겠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에요. 네네 아버님. 안 되는 건가요? 예예 그 여기 양식에 맞춰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네네네 JPG 파일도 여기서 PDF 파일로 변환해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있을 겁니다.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하고요. 자 여기 나왔어요. 제출 서류 업로드 할 때는 스캔 PDF 파일을 한 개의 G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서울대랑 좀 다릅니다. 온라인 제출 서류 파일은 애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 네, 우리 아버님 질문하신 거 다른 파일로는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여기 나왔죠. PDF 파일 이외의 파일 형식으로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PDF로 변환 파일명은 자유롭게 하되 각 PDF 파일명은 아래의 온라인 제출 서류 파일명 설정 방법을 따라야 된다. G 파일 내부에 있는 PDF 파일은 명확하게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번호, 서류명, 수험번호. 그래서 뭐 서류번호 1번, 뭐 서류명에 토플 성적표, 그다음에 수험번호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제출 서류 용량이 4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좀 활동 증명서나 상장이 많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40MB가 이제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강력한 이 프로를 써가지고서 파일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할 때 크기가 축소된 PD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축소시켜서 PDF 파일로 해서 제출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서류 제출 시 모집요강 7종의 서류 제출 안내 사항 이거 참고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파일 용량 축소 방법 이거 PDF인데 요거 지금 쓰는 게 이거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파일 명칭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학력조회 동의서 1번 순서번호 1점 학력조회 동의서 그다음에 학생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학생의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pdf 이렇게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학교 과정 소개서부터 쭉 마지막 사유서까지 끝에 언더바 수험번호 언수험번호 언더바 그렇게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 것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하나하나씩 접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출 서류 업로드 안내 사항이었고요. 활동 증빙 서류 제출이 있어요. 활동 증빙 서류 목록에서 일단 목록 리스트를 쭉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활동 증빙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네. 목록표는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기재 완료 출력 가능하다. 목록표는 하나하나 하면 돼요. 이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한 것을 같이 출력을 하면은 바로 인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록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느냐 미제출이냐 이거 선택이에요. 제출 안 해도 돼요. 미제출로 해서 그냥 원서 접수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출할 서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재학 사실 증명서 이것만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사실은 활동 증빙 서류가 아무리 선택 서류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갖출 수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갖춰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목록표 중에서 쭉 목록이 있는데 나는 뭐 두세 개 목록밖에 못 채우겠다. 그럼 두세 개 목록이라도 넣는 거예요. 나는 10개 있다, 20개 있다. 그러면은 최대 그 매수 제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목록표를 하고 활동 증빙 자료를 하나하나씩 해가지고서 역시 전체를 스캔해서 한 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는 겁니다. 활동 증빙 서류 미제출자는 목록표만 출력하여 한 개의 PDF 파일 나는 목록에다가 하나도 쓸 게 없는데 제출을 해야 돼. 뭐 증빙 자료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활동을 했는데 증빙 자료는 없는 거. 그러면은 제출 서류는 못 넣지만 목록표에다가는 넣어놓는 게 대부분 이제 뭐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으면은 목록표도 있고 증빙 자료도 있어야죠. 하나도 나는 증빙 자료도 없고 활동한 것도 없다. 그러면은 미제출이죠. 미제출이지만은 또 없더라도 목록표는 제출해야 된다.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제출하는 거죠. 목록표의 서류명은 제출 서류의 제목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하며 제목이 없는 서류의 경우 간단한 설명으로 기재 가능하다. 이거는 하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목록표의 순번, 활동 증빙 서류 우측 상단에 기재한 순서대로 스캔해야 된다. 가능하면 학업 우수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동아리, 봉사,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과 기타 활동 빼는 게 좋습니다. 최대 업로드 파일 40메가겠고요. 활동 증빙 서류의 위조, 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는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이나 입학을 취소하며 향후 지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나중 제가 일부 인재 양식을 만들어서 전달 드린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양식이든지 그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포함해서 발부된 서류가 그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돼야 돼요. 정상적인 학교 직인이랑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임의대로 사인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 발부 자체의 직인을 누가 찍느냐죠. 이 부분과가 가장 핵심이었고 이게 이제 사태 때 문제가 된 거죠. 학교장 총장 직인을 총장이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행정부서에서 찍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찍었다. 그러면 이제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또 확인을 드리고 다짐을 받고 그 다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학제 부분인데 12년 학제면은 고등학교를 10, 11, 12학년으로만 인정을 합니다. 아니라고 12학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1에서 5학년, 중학교가 6, 7, 8학년, 그리고 고등학교가 9, 10, 11, 12, 4학년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5, 3, 4 뭐 이런 학제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더라도 12년제 학제면은 9, 10, 11, 12가 현지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에서는 9학년권 뗍니다. 그건 중학교 성적이다. 10, 11, 12학년만 고등학교 성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제출 가능한 항목 공인 성적, 어학 성적이죠. 토플, HSK, 일본어 JLP나 JPT, 델프 그다음에 스페인어 델레, 한국어 인증 토픽, 그다음에 영어 IELTS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공인 어학 성적으로 제출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고려대 정도면은 토플
투플 성적은 한 점 이상 받은 그 성적표를 이제 제출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제도 밴드 7 JLPT나 JPT는 뭐 현지에서 했으면은 제출 가능할 겁니다. 아, 러시아어 토르플도 사실은 제출은 가능해요. 표준 학력 자료 문인을 했던 학교들은 괜찮은데 대부분 이제 미국 대학 준비하는 국제 학교들에서는 이걸 많이 하는데 현지 학교에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APIB가 없어도 지장 없어요. API 실력도 안 되는데 APIB 가지고 점수는 엄청 낮고 또 제대로 학점도 못 따고 일반 학과보다 좀 더 낮은 성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내 수상 교내 활동 관련 학교장 발급 서류 학교장이 발급하든 아니면 학교 교감이 발급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요 부분 거는 여태까지 상장을 잘 협조를 해준 학교는 뭐 한국 입시가 이렇다 설득도 하고 해서 좋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뭐 어떤 특정 국가의 학교는 양식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하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건 위조다 우리는 절대 이런 거 못 해준다 그래서 학생이 상처만 받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려대는 다른 대학이랑 약간 특징이 있어요. 교외 수상 교외 활동 등 제출 가능한 거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증빙 서류는 제출이 불가하며 평가 시 반영할 다른 대학 심지어 서울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이런들은 교외 수상 한인회에서 무슨 봉사 활동을 했거나 또는 교외 활동 외 수상 바깥에 나가서 상 받은 거 활동한 거 제출을 가능한데 고려대는 제출할 수가 없어요. 교내 활동에 대해서 상 받은 거 교내 활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발부받은 상장이나 학교에서 발부받은 활동 증빙 자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 매수는 10개 항목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한다. 항목당 페이지 수는 제한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활동을 3개 했다. 그런데 상장은 여러 개다. 그러면은 3개 항목에 뭐 각각 상장이 3개나 또는 활동 증빙이다 그러면은 9개, 3개 항목 9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뭐 6개 항목인데 뭐 활동 증빙 자료가 다 활동 하나에 한 페이지다. 그러면은 6개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활동의 수는 10개고 그다음에 다른 활동 증빙 자료 그 페이지 수는 20페이지까지 가능하다. 즉 한 개의 활동에 대해서 두 페이지로 내용 구성이 평균적으로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개 활동인데 3개 페이지로 구성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한 개 활동인데 한 개 페이지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 성적 하나의 시험에 여러 과목 성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 개 항목으로 묶어서 제출 가능하나 매수는 한 매로 인정하다. 공인 어학 성적 토플 여러 번 시험 봤어요. 어떨 때는 스피킹이 잘 나오고 어떨 때는 라이딩이 잘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JLPT, JPT 시험을 봤는데도 역시 성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나온 점수 하나만 내든지 아니면은 영역별 점수 편차가 심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개 보여주겠다 그럼 여러 개를 묶어서 내도 되는데 그렇지만은 활동은 매수는 한 매로 취급한다. 교내 수상, 교내 활동 각각의 수상 활동당 한 개 항목으로 간주한다. 그다음에 각각 여러 다른 서류를 목록표 형태로 만들어 제출할 수 없다. 단 학교장이 공식 발행하는 교내 활동 목록표에 한 개 항목으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 학교에 봉사 활동 증명서라고 해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 개 봉사 활동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활동 증명서로 하고 그래서 총 봉사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를 목록표 형태로 이렇게 본인이 목록을 막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넣어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근데 학교에서 한 그 목록표도 여러 활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항목으로 간주한다는. 그다음에 항목 및 매수 초과 제출하는 서류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출 예시 A 증빙 서류 6장, B 증빙 서류 1장, C장. A, B, C는 활동이에요. 근데 증빙 서류가 다 다르죠? 근데 활동이 3개니까 항목은 몇 개? 3개고. 그다음에 요거를 다 첨부는 가능해요. 10페이지. 왜 20페이지 이내니까 3개 항목 10페이지. 이렇게 낼 수는 있죠. 근데 어떤 학생 A 증빙 서류가 무려 10장이나 되고 B 증빙 서류 10장, C 증빙 서류 1장이다. 근데 A 증빙 서류는 봉사 활동이고 B 증빙 서류는 뭐고? C 증빙 서류 활동이죠. 3개 항목인데 21페이지예요. 못 내죠. 하나를 띄지를. 근데 C 증빙 서류 1장이니까 이걸 떼내기보다는 A 증빙 서류나 B 증빙 서류에서 1장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총 20페이지로 맞춰지니까 포커스를 어디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류 내는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 증빙서는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 스캔하여 제출해야 된다. 원본 제출 원본으로 스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DF 파일로 해야 되고 교내 발급 서류 학교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돼야 되고 전자직인 전자서명의 경우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인정한다. 전자직인과 전자서명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것 않고 원본이면 그냥 학교장 직인이 있으면 원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직접 스캔을 받으면 돼요. 원본이 PDF인 서류는 발급 기관 혹은 소속 학교에서 학교 확인필 도장을 받아 제출해. 종이로 안 페이퍼로 안 받고 PDF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PDF 자체가 원본인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교장 직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PDF 파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인쇄를 해서 학교장 직인을 받고 이제 그것을 다시 스캔해가지고 PDF 파일로. 그래서 학교장 직인이 없는 경우는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본을 스캔할 때는 출신 고교에서 원본 대조 받아야 돼요. 원본이 없는 경우 있어요. 사본만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가가지고서 이거는 원본과 똑같다는 원본 대조 다음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원본으로 제출하는 게 좋죠. 나머지 부분 거 트로피 이런 거는 매달 이거 발급 확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이 불가. 트로피 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그 사진 찍어가지고서 학교에서 아까 제출해가지고 그것을 뭐 해가지고 해당하는 발급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퍼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제출 가능하다. 자, 고려대 합격을 했으면은 이제 합격 통보가 올 거예요. 합격 통보가 오면 원 또는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 이거를 우편으로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진짜 서류 받겠다는 거죠. 공인 성적 부분 거예요. 공인 성적은 원서 접수 시 성적 상단에 예를 들어서 토플은 ETS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또 문서 확인 번호들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JPT, JLPT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 JPT, JLPT 그 성적을 확인 가능한 그런 아이디랑 비번도 역시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성적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고 스코어 리포팅 지점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뭐냐면은 토플 토익나 아니면은 한국어 인증이나 JPT, JLPT, 토르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려고 있는데 내가 성적표가 없어요. 분명히 시험은 받고 점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해당 ETS나 그 기관으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바로 고려대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온라인 리포링이에요. 리포링인데 그게 역시 3월 17일 금요일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이미 종이로 가고 있으면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 서로 다른 회차 응시하여 영역별 성적을 조합하여 베스트 스코어. 이거 슈퍼 점수인데 이것도 좀 서울대는 이게 가능했는데 고려대는 슈퍼 점수 인정 안 한 거니까 아까 뭐 스피킹과 라이딩 어느 쪽이 많이 나올 때 있고 적게 나올 때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서울대 기준이고 고려대에서는 그 인정 안 하니까요. 나머지 부분 거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사실은 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어 또는 영어 유해 언어로 기재되었으나 번역 공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어 또는 영어 유해 언어, 일본어 아니면은 러시아어든 우즈베크어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번역 공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그 정도까지 다 주의 사항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잘 감이 안 와요. 접수를 좀 해봐야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좀 될 겁니다. 입학 도우미 가서 공지 사항 들어가겠습니다. 정교육 과정 원서 접수 안내, 원서 접수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원서 접수 바로 가기. 네, 인터넷 원서 접수 부분이고요. 사진 파일 미리 준비하라 그랬는데 사진 파일 본 사진 찍어놓은 거 준비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지금 휴대폰으로 찍어서 먼저 임시로 올리고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온라인 서식 입력, 온라인 서류 제출 아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해요. 내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문자나 전화도 오기는 해요. 그리고 7월 10일서부터 3일까지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원본 서류 제출 아까 얘기했죠. 7월 28일 이거는 우편으로만 제출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 제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방식이 두 가지예요. 유캐시 방식이 있고 계좌이체 방식이 있고 카드 결제 방식이 있고 이제 서 작성하기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대 정교육과정 회의소는 분명히 유해사여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별도의 계정을 또 가졌어요. 근데 이제 고려대는 유해 어플라이로 왔어요. 지금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 단계 여기서 원서 접수 바로 가기 하면 어디로 유해 어플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학생들한테 지난번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우리나라 입시를 이렇게 접수하면 된 딱 두 가지입니다. 유해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인데 고려대랑 서울대는 유해 어플라이에서 받고 연세대는 진학 어플라이에서 받아요. 다 별로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통 원서 접수에서 통합회원 가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회원 가입한 아이디가 학생별로 또 갖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 명씩 접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로그인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어쨌든 요 기준으로 원서 작성하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이디랑 비번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통합 아이디 있어요. 공통 원서 접수하는 그 아이디를 지금 채팅창에 보내줘도 되고 여기 있는 대화창에 보내줘도 됩니다. 지금 알려주세요. 학생 모두입니다.